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국가대표와 4대 6 선수권 출전 선수를 뽑는 랭킹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대 교체의 바람과 주니어 선수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남싱 선수들은 구성도 비슷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그 긴장감이 대단했습니다. 남싱 기술 요소 중에 쇼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트리플 악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대부분의 국내 남싱들이 트리플 악셀을 들고 오면서 경쟁이 가속화되었는데요. 시니어 남싱에서 필수나 다름없는 트리플 악셀의 성공과 가산점이 쇼트 등수를 가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차준환 선수입니다. 유일하게 트리플 악셀을 경기 후반에 배치하면서 후반 가산점을 받았고, 주호이도 이재근 선수와 함께 가장 높게 받았습니다. 랭킹 대회에서 이재근 선수의 성장이 돋보였습니다. 이번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고 온 트리플 악셀이 금세 안정화되었고 빠른 도입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차준환 선수와 같은 GOE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는 더블만 뛰다가 시즌 중에 트리플 악셀을 들고 온 서민규 선수는 이번 랭킹 대회에서 모두 랜딩시키며 기대감을 더욱 상승시켰습니다. 물론 평가도 좋았습니다. 캐나다에서 트리플 악셀을 들고 깜짝 등장한 임주원 선수는 부상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으나 다시 컴백하고 승승장구 중입니다. 깔끔한 점프로 서민규 선수와 같은 점수를 받았어요. 올 시즌 중반에 7급을 따고 남신 A군으로 입성한 최하빈 선수는 B군일 때도 트리플 악셀과 쿼드러 풀토룹을 뛰고 있었습니다. 이번 랭킹 때도 가볍게 랜딩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트리플 악셀의 성공률이 낮았던 김한길 선수는 챌린저 대회부터 좋은 랜딩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모두 성공해내면서 최하빈 선수와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주니어 선수 중에서 고난도 점프를 먼저 성공하며 놀라운 성장을 보인 김연경 선수가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아갔는데요. 높은 평가를 위해서는 랜딩의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상으로 마지막 그랑프리를 기권한 이시영 선수는 아직 컨디션이 좋지 못했습니다. 잘 뛰던 트리플 악셀에서 회전축에 기울면서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나 회전수는 인정받았습니다. 계속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고 있는 차영현 선수는 아직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늘 언더와 다운을 오가고 있는데요. 쇼트에선 다운그레이드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전 선수 대부분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는 일이 국내 남신 경기에서 생기네요. 주니어 선수들이 쭉쭉 성장하면서 시니어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 손가락 대한민국 남신 선수들 응원합니다.